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같이 모였는데,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100만 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팬분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옵니다. 어떤 연락들이죠? 뭐 예를 들면 일상이네 형, 뭐 집이 어디냐는. 저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우 누나 보고 싶다, 뭐 재욱이 형 보고 싶다, 멤버들 보고 싶다, 뭐 코너 형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연락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 탄생한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네스북! 코네스북은 뭐 하는 거예요? 코네스북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기록에 도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주제를 정해줄 거고,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본인의 영상을 찍어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업로드된 영상을 라이브로 직접 보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신 분께는 제가 직접 가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록 증서. 1등을 했으면 1등 기록 증서 이제 싹 드려야 돼. 싹 이거 바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소정의 상품과 기록 증서,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고,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도전 정신. 중요하죠, 도전 정신. 그렇죠. 인생은 사실 뭐다? 도전이다. 그렇죠. 도전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리지 않는데도 도전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죠? 왜냐면 실패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네스북이라는 걸 만들게 됐고, 재밌는 점은 또 뭐냐, 저희 코너 채널 또한 이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너프건이라는 컨텐츠에 저희가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방식의 브이로그 컨텐츠에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진짜로 이 도전을 하는 코네스북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태까지는 저희가 저희 멤버들끼리만 추억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뭐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제는 진짜 정말 다 같이 만들어 가는 채널. 그렇죠. 구독자분들과 같이 놀면서 같이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채널을 키워가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대박이에요. 구독자들도 이제 유튜브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그렇죠. 그렇지. 구독자분들의 영상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고. 박수 한번 치시죠 이거. 그래서 사실 아까 지우가 말했지만 도전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이 괜한 두려움,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올렸다가 옆에 친구들이 막 괜히 그거 알아가지고 이게 올렸다 이러면서 막 놀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냥 본인의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코네스북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100만 채널에 나오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오히려 안 올리는 사람들이 더 멋이 없는 거야. 맞아요. 도전을 안 하면 이제 그게 없거든요. 도전을 안 하면 이제 뭐가 경험이 없잖아, 경험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분들도 오히려 안 올리는 애들이 더 멋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코네스북의 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네스북의 주제는 바로 콜라 500ml 빨리 마시기입니다. 어려운데? 나 같은 경우에 탄산 또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쉬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말했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몰라.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 맞죠, 맞죠. 내가 마셨는데 이렇게 빨리 마실 수가 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 남들 막 30초, 40초 걸렸는데 갑자기 10초만에 그냥 뚱 오르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브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늦게 마실 수도 있구나. 그냥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카콜라 500ml 새 거 준비해 주시고, 스타벅스 준비해 주세요.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셔요. 다 마셨으면 스탑을 누르고
초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이제 지우가 원래는 도전을 좀 두려워하다가 도전한다고 합니다. 네, 저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우도 혹시 몰라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어. 나 했는데 막 3초. 야, 제가 그 예전에 쇼츠로 사이다를 먹었잖아요. 바로 트름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사람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 명이 동시에 도전을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도전하는 영상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셋이서 이제 재미나게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올리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도전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와, 와, 뭐야? 와, 뭐? 아, 어, 잠깐만요, 지우 위기예요 지금? 오, 재혁이 끝! 오, 일상이 일상이. 오, 오. 저는 안 할게요. 지우 왜 무슨 일이야? 자, 재욱이 몇 초죠? 32.5초입니다. 일상인요? 전 42.57. 오. 저는 1분 3초. 아니, 다 근데 먹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자, 그래서 이제 보셨다시피 다 마시면 스탑을 누르고 시간초 보여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업로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목에 샵 코네스부 1회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그리고 차가운 걸로 하세요. 왜? 어려워요. 아니,